청주 무심천에 벚꽃이 만개하며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보면 안 될까요? 나무를 꺾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버리고 엉망입니다. 이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 무심천 뚝방길이 벚꽃 물결로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이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꽃도 살짝 피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더 나오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적 행동에 벚꽃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벚꽃이 활짝 핀 나뭇가지를 꺾어 가져가는가 하면 머리 곳곳을 나무에서 따낸 벚꽃송이로 장식해 사진 찍기에 열을 올리는 이들도 수두룩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 아래쪽 가지에는 사람들의 손길로 생긴 생채기가 가득합니다. 아름드리 벚나무에 벚꽃이 만개했지만 사람들의 손이 닿는 높이에 있는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변했습니다. 좀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좀 냅두셔가지고 좀 예쁜 풍경을 만들 수 있게. 밤이 되자 불법 노점상이 벚꽃길 곳곳에 들어서고 관람객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여기저기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청주시는 벚꽃나무 훼손과 불법 노점상에 대해 해마다 순찰 등 단속을 벌인다지만 실종된 시민의식은 올해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